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는 건강을 지키고 장수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춘천 MBC는 일본의 건강 장수 비결을 취재하고, 일본 후쿠이TV는 중국의 건강을, 중국 항주TV는 한국의 장수마을을 찾아갑니다. 각국의 아나운서가 한중일 3국을 찾아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각 나라의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일본 중서부 연안 중심부에 위치한 후쿠이현. 사계절 뛰어난 자연경관과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행사가 매달 펼쳐지는 문화도시입니다. 후쿠이현은 농지의 대부분이 논으로 이루어진 쌀의 고장인데요. 특히 밥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또 깨끗한 바다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해산물도 풍부한 곳입니다. 이런 자연 혜택 덕분일까요? 후쿠이현에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장수국과 일본에서도 두 번째로 손꼽히는 장수지역이 바로 후쿠이현입니다. 昔からあの福井県は意外とこの食にはちょっと質素なところがありまして、その中に豆、そしていもを中心としたそういうあののとても大事に食べてきました。またあのお魚もとてもやはり海に恵まれていますので、お魚もよく食べて、あのサバなんかは本当に今注目されているあお魚ですけれども、これもよく食べてきてます。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후쿠이현 사람들.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일 텐데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生きるということは健康に身近だと思います。はい。だから食事は果物とか野菜の方が多い。平均して。 好きなのは肉の方が一番好きなんやけど、魚を食べてたら仕方ないし、はい、続いてきて。そうですね。やっぱり普段明るい気持ちでいるように、するようにしています。皆さんと仲良くね、やってることが重要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안녕하십니까. 춘천 MBC 정호성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후쿠이현의 중심 도시죠. 후쿠이시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선 어르신들이 그라운드 골프로 건강을 다지고 계십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최장수 국가로 알려져 있죠. 그런 일본에서 제2의 건강 도시가 바로 이 후쿠이현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과연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일 텐데요. 자, 일본 제2의 건강 도시, 이곳 후쿠이현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지 그 비결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후쿠이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분주해집니다. 깊은 밤, 어둠을 뚫고 잡아온 싱싱한 생선들이 시장 안에 가득한데요. 이곳을 통해 일본 곳곳의 소매시장으로 전달됩니다. 네, 후쿠이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은 일본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한데요. 들기에도 무거운 수산물입니다. 바로 이곳에선 후쿠이 근해 가까운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역동적인 분위기가 또 건강의 원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경매가 펼쳐지는데요. 북적북적, 우리나라 도매시장과 비슷합니다. 각 어장을 대표하는 수산물들의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어느 어장이든 어장 이름만 들어도 품질이 보장돼 믿을 수 있고, 그날 잡은 생선만 판매해 신선함 또한 기본입니다. 今日行いますこの市は今日取れた魚を今日皆さんに食べていただくための市です。この市は3月の中旬から12月の中旬まで試験やどうしても出れないそういう状況
船が 出れないような時以外は毎日行っています。 후쿠이현에 위치한 오오노시. 오오노시는 물이 맑기로 유명한데요. 물이 맑으니 이곳에서 자라는 농산물도 청정함 그 자체입니다. 매일 아침 열리는 시장에서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집에서 정성껏 기른 농산물들을 가져와 시장에 내놓으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장을 봐 식탁을 꾸밉니다.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정겨운 곳입니다. 할머니 이거 모두 다 전부 집에서 재배하신 거예요? 이거 배워서 오라도 죽었다 하고 내려와가지. 이것도 그렇고 토란도 그렇고.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오오노시의 지역 농산물 사랑은 학교에서도 이어집니다. 수업하는 모습은 여느 학교와 다르지 않은데요. 점심 식사가 시작되기 전 가장 먼저 그날의 식단을 맛보는 분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식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단의 맛과 영양 상태, 조리 상태를 점검하는 중입니다. 見た目ももちろん大事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後何か不純物が入ってないかとか、まずいことがないかとか、そういったことを見るために検証をしています。 이렇게 먼저 식사를 하고 안전과 맛을 확인한 후 도장을 찍어야만 아이들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어딜 가나 점심시간은 가장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일 텐데요. 일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교실까지 가져와 배식도 스스로 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재료는 대부분 오오노시에서 재배된 농산물입니다. 친구의 아버지 또는 친구의 할아버지가 키워낸 믿을 수 있는 농산물들인데요. 학교 방송에서는 그날 사용된 음식의 재료를 누가 생산한 것인지 알려줍니다. 지역 농산물을 먹는 것.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건강 습관입니다. 오오노시에서 토란을 재배하는 가네마키 씨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70세가 넘은 가네마키 이사오 씨는 퇴직한 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아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함께 살며 농사를 짓는데요. 오오노시에는 이렇게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이 많습니다. 食感、ちょっと粘りがあるっていう食感がとても美味しいなと思いました。あと女性のなんか便通も結構いいのかなと思って、健康にもいい食材だなと。 저는 이게 처음에는 연꽃인 줄 알았는데 이게 토란이네요. 네. 토란 줄기를 먼저 이렇게 자른 다음에 토란 뿌리를 캐서 식용으로 시장에다가 내다가 판다고 하는군요. 농사 지은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퇴직 후에도 높은 소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정겹게 일하는 모습도 보기가 좋은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빠와 할아버지를 돕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게 바로 행복이겠죠? 김우진 할아버지, 네. 야마모 미에르시 일어나던가 미에데. 민나가 일어서때 되기르시 일어나고도가 되기르시 분담시때 되기르시 료모 요게 되기마스시네. 네. 시타이と思ってます. 体가 막 続けば 今でもこう土日はいいすごい気晴らしにもなるんで、はい、やりたいなとは思ってます。はい。
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7명이나 되는 3대 가족이 모두 다 출동했는데요. 3대가 함께하는 모습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갑니다. 福井県っていうのは大変 3세대 同居が多いですよね。 それで非常にそういう地域のつながりも大切にするところで、そしてそういう中でやはりみんなが助け合って、とても頑張ってきたと思います。 가네마케 씨 가족의 일상이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이방인에게 낯가림 대신 해마액은 웃음을 주는데요. 그 사이 주방에선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한상 가득 차려졌는데요. 밭에서 직접 기른 토란을 비롯해 콩, 양파 등 가진 채소들을 이용한 밥상입니다. 할아버지가 땀 흘려 키워낸 농산물들을 손자, 손녀들과 함께 나눠 먹는데요. 인스턴트 음식이 없어도 할머니, 어머니 손맛에 익숙해진 아이들. 반찬 투정은커녕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냅니다. 기본 야사이가 중심의 메뉴になってるので 子供たちも 割と 야사이の 苦手なものが ないので 助かってます. 세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던 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이 큽니다. 막내 손녀의 재롱에 힘이 드는 줄도 모를 것 같은데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 단순히 생활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살을 맞대가며 보낸 시간만큼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남다를 것입니다. 子供の面倒を見るっていうのをまず分担してくれますし、じいちゃんばあちゃんらもやっぱ子供のがいることで元気にやっぱり見えるし。 특별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가네마키 씨 가족이 함께 다니는 오오노시의 한 절인데요. 일본에서 불교는 삶 아주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활발한 종교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이곳에 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절을 오랫동안 다닌 신도들입니다. 절을 찾은 모든 신도들과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도들이 직접 키운 곡식이며 콩, 토란 등은 물론 가진 채소들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절에서 먹는 건강식, 정진 요리입니다. 少しでも自分のところで取れたものを野菜を持ち寄って 非常に熱い思いが地域の皆さん方の中にしっかり根付いておるということだろうと思います。 주지 스님의 말씀이 끝나고 한 곳에 모여 식사를 하는데요. 한 사람이 먹을 양만큼 정갈하게 차려지는 음식들. 고기나 생선, 달걀은 쓰지 않고 오로지 콩이나 채소만으로 차려진 밥상입니다. 일본 스님들의 수행식인 정진 요리. 음식도 수행 중 하나로 생각하는 일본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정진 요리를 해먹는 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극히 채식 위주의 식단. 가네마키 씨네 집에서 즐겨 먹던 식단도 이 정진 요리에서 이어진 겁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했는데요. 이 정진 요리의 재료들이 바로 이곳 주민들이 갖고 온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정갈하고 건강식으로 느껴집니다. 평소 집에서도 즐겨 먹던 요리라 아이들도 맛있게 먹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바로 전통을 잊고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아닐까요? 우리도 本家さん昔はしたんですけれども今は在籍してないもので なんかこう懐かしい気持ちはします。 家庭はどうしてもお肉とかお魚とかそんなのが旬になりますけど、こういう料理は特になかなかしませんもので、ありがたいです。 普段 食べてる料理とは違って体に優しい感じがします。お母さんに教えていただいて作れたらなと思います。 후쿠이현의 사바의 시입니다. 이곳에서 150년째 대대로 이어온 신발 가게를 운영 중인 사사케 기미의 어르신. 올해로 84 되시지만 그 누구보다 건강하십니다.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건강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군요. 취미는 역시 독서도. それからこううちにじっとしている時は折り紙。 それから今までは旅行ほとんど日本は行って中国も行って。 신발 가게는 잠시 며느리에게 맡기고 길을 나서는 어르신. 도착한 곳은 사바에시 어르신들의 즐겨 찾는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여든이 넘은 어르신들로 보이지 않을 만큼 정정하신데요.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한국의 오가시를 타벨도 ますます 元気になりますよ。 本日は 사바에시가 誇ります 슈퍼健康長寿アイドル SBE85の 特別公演に 다수 お集まりいただきました。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ご覧の通り こんなに若い人たちなんですけども 実は平均年齢は80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깜짝 공연이 열렸습니다. この姉さんらが、ボランティア活動、地域の方々を元気にするっていう活動を常日頃からされていました。そんな中で、私が作った健康体操を一つ取り入れていただいて、幅広くやって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일본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흉내내서 만든 SEB80. 사바에시 곳곳에서 활동하는 건강 장수 아이돌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체조로 율동을 만들었다는 야마모토 씨. 즐겁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춤을 추는 사람도 공연을 보는 사람도 즐거워집니다. 踊るとね、毎日この踊りの日を待っていて、踊るととってもみんなと和気あいあいで楽しくなります。 みんな仲良くなりましたしね、若くなったわね。若い人のパワーをいただいて、私らますます元気になりました。 즐거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움직이다 보면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신선한 자극을 느낄 수 있는데요. 누구나 따라하기 쉽고 간단한 체조지만 어르신들의 장수를 돕는 명약이 따로 없습니다. 네, 지금 SB80 어머님들과 함께 춤을 따라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80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역시 건강이란 거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취미를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계속 따라해보겠습니다. 어머님들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어쩌면 인간 모두의 꿈인지도 모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장수나라 일본. 그 중에서도 후쿠이현 사람들의 장수 비결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전통을 따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즐거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에서 직접 키운 농산물과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식탁.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 아닐까요? 긍정적인 생각과 건강한 식습관.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배운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인삼이 어우러진 삼계탕을 맛있게 먹고 있는 중국 항주TV의 황천신 아나운서. 멀고 먼 한국까지 삼계탕을 먹으러 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의 장수 방법을 찾으러 온 것 기억하고 있지요? 任务我当然知道有任务了我现在吃的跟我的任务是有关系的就是它就是我的任务 한국의 장수 비결, 과연 삼계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我现在吃的就是人参鸡汤我要找的就是人参所以吃饱一点吃的补一点怎么才能找到它呢 아하, 황천신 아나운서가 한국에서 찾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인삼이었군요. 한국의 장수 비결을 알기 위해 찾은 곳은 춘천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여행지로 손꼽히는데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소양호와 춘천호, 의암호 등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호반의 도시입니다. 호수에서 만들어진 안개는 주위 풍경들과 어우러져 더욱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도 공장이 많지 않아 공기가 맑고 깨끗한데요. 곳곳에서 자연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接下来要找的就是人参。哎，韩国呢，这个人参是非常的高产啊。今天我来到这个地方叫做方东里，据说这里有很多很多的人参，但是哪里才能找到人参？ 인삼을 찾으러 온 황천신 아나운서. 아주 잘 찾아왔습니다. 춘천시 서면 방동리는 장수마을로 유명한데요. 이 마을에는 약 5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90이 넘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 주민들의 장수 비결이 인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我想问一下我哪里能找到人参哦그 인삼이요? 인삼밭이 저쪽에 조석연 시내 밭이 있거든요. 조석연 시내 밭有人已经在今天在挖这个人参招招수석연招석연예 오늘 수확하는 날이에요. 오늘 벌써 인삼을 캐고들 계시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这两位呢说是今天已经有人在挖人参了叫赵硕岩家里在挖是吗 네. 방동리 인삼을 소개해줄 조석연 이장님.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애타게 찾아보는데요. 赵硕岩在哪儿呢？赵硕岩，赵硕岩。哎，不对，我现在不是在中国，是在韩国，应该叫焦。 焦秀阳，焦秀阳，哇，这个名字，焦秀阳。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때 반갑게 맞아주는 조석연 이장님. 이곳이 바로 조석연 이장님의 인삼밭인데요.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6년 동안 기른 인삼을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인삼 중에서도 가장 효능이 뛰어난 6년근 인삼. 좋은 땅에서 6년 정도 자랐을 때 몸에 좋은 성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6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인삼, 운이 아주 좋은데요. 왜 그 첫 농사인데 너무 잘 돼갖고 기쁨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고 뭐 참 영광스럽죠. 이장님의 표정만 봐도 흐뭇함이 느껴지는데요. 인삼을 캐낸 기계가 지나갈 때마다 굵은 인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캐내는 것마다 굵고 튼실한데요. 사람 인자를 닮은 인삼. 왜 인삼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습에 인삼의 진한 향기까지. 인삼이라는 게 다년생 식물이고 그 반음지성 식물이라서 해가림 설치를 안 해주면 자라질 않아요. 근데 이제 또 배수가 안 되면 다 썩어버리고 6년 동안 길러있는 과정에서 그런 게 이제 제일 힘들기 때문에 비가 장마철 비가 많이 올 때는 배수를 항시 밤에 12시에 와서라도 열어서 물을 빨리 빼줘야 돼. 하루만 여기 잠기면 이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삶 기르는 데서는 진짜 애기 다루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6년 동안 이걸 버텨나가지를 못해, 이 삶은. 그래서 이제 진짜 6년 동안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길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삼이 세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길러낸 6년근 인삼. 수없이 많은 낮과 밤을 보내고 얻은 값진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을 가득 담은 만큼 귀한 약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인삼을 캐는 날이면 마을 주민들이 함께 나와 도와줍니다. 모두 인삼을 재배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요. 70이 넘은 어르신들도 일하는 모습은 젊은이 못지않게 건장하십니다. 젊은이들이 도시에 나가 꿈을 펼치는 사이 노인들은 여기에 남아 돈도 벌고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那我今天看到因为我们现场很多做出加工的都是像奶奶那个级别的年纪都很大大概是多大年纪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70살이에요. 어느 한 집에서 인삼을 캐면 이웃들이 모여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모습이 정겨운데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화려한 꽃무늬 옷을 입고 즐겁게 일하십니다. 할머니 我想问您一下就是采人参辛苦吗嗯이거 심을 때 힘들었는데 캐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 이렇게 잘 돼갖고 那么再问您一下就是您采人参当中是不是因为这么长寿精神这么好是经常吃人参的缘故 이거 둘만 먹으면 아주 장수하고 吃这个就比较长寿예 기운이 나고 아주 좋은 거야 이거 인삼은 햇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인삼을 캐는 작업은 해가 뜨기 전에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새벽 5시 전에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인삼은 날씨가 좋은 9월에 수확합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하는데요. 고단할 법도 하지만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즐겁게 얘기를 나누면서도 인삼을 캐는 작업은 쉬지 않습니다. 와, 피도 방어 쇼好래. 요즘 구구스. 苦苦的味道据说这六年根呢就会有一些苦苦的味道但是大家都很喜欢这个味道 땅에서 갓 캐낸 인삼을 그 자리에서 맛본 황천신 아나운서.
짭짤한 맛과 함께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신선한 인삼을 먹어본 것은 처음이겠죠. 춘천 방동리에서 자란 굵고 튼실한 인삼은 가공 공장에 보내지는데요. 삶고 말리는 작업을 여러 번 거쳐 전국 곳곳으로 판매됩니다. 今天呢是包括方东里在内的几个村落呢共同举办这个运动会。那我现在穿的这个队服呢也是方东里的队服。平时呢他们就是这样锻炼身体、保健身体的。 1년에 한 번, 춘천 서면 지역의 네 개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이는 서면인의 날입니다. 고단한 농산일 가운데에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줄넘기, 피구, 에어로빅, 축구 등 단체로 하는 운동 속에서 건강과 단결력을 기르게 됩니다. 여성들이 즐겨하는 운동인 피구. 공으로 상대방을 맞히는 게임인데요. 규칙도 간단하고 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지만 이기기 위한 승부욕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기를 꼭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 정을 나누고 건강을 지키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단체로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장수 비결입니다. 陈心怎么在现场还交到朋友了呢？太好了，我们这个庙上大师在这里还在听赛哦。男票。啊，안녕하세요。这位是他的先生。哦，마을주민들과친해진한천신아나운서。네，친분이면 나왜多大年纪？예，칠십여섯。哦。나는칠십여덟라도。哦。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세요. 이분 댁에 가시면 저희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두 분이 살고 계세요. 진짜. 네. 한번 놀러 오세요. 가세요. 놀러.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죠. 처음 만났는데도 집까지 초대를 해줬는데요. 장수마을로 유명한 춘천 방동리에서 진짜 장수 어르신을 만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나이 소수, 우리 아들들, 딸들 사진들 있고. 很漂亮. 너 있는 집 방에. 시키도. 예. 好. 안녕하세요. 예. 예, 저기서 저 중국서 이렇게 촬영하러 왔습니다. 예.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지. 예.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니 多大年纪了，奶奶？86岁了。哦，86岁了。嗯，할아버지呢？嗯，할아버지。할아버지。할아버지는97岁了。97岁了。哇，哎，这真的是长寿村哎！而且你说97岁的爷爷精神很好哎。我说对不对？嗯，不错，小豆，잘다니시고。 어르신은 장남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과 소박하게 꾸며진 분위기 속에서 가정의 화목함이 느껴지는데요. 대가족의 살림을 책임지는 큰며느리의 살림 솜씨도 대단합니다. 여기就是厨房了在这里呢我看到一个很大的冰箱但是啊在它的面对面呢也有一个很大的柜子这个是什么呀 김치 냉장고요. 这也是冰箱。这个冰箱里面放什么的？뭐 김치 냉장고 이거 김치 김치에 두고 야채도 두고 이제 그 반찬들 해서 이렇게 두고요. 여기 김치도 이렇게 있고요. 파우차야. 네, 이런 버섯도 이렇게 뒀다가 먹고요. 이런 버섯도 이렇게 뒀다 먹고. 이렇게 김치 냉장고. 이게 냉동실도 되고
냉동실도 되고 김치 냉장고도 되고요. 어, 也就是说在韩国很多人的家庭里面是有两台冰箱，一台是专门来放泡菜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 발효되면서 몸에 좋은 유산균이 많은 건강식인데요. 배추 외에도 계절마다 나는 채소들로 다양한 김치를 담그는다. 好大的阵仗啊！你看这么多的，这个应该叫做很大很大的，像个澡盆子一样，小朋友可以洗澡。这个就是我们要腌泡菜了，对不对？这个是什么？ 이거 열무고요. 소금물에 절인 거. 소금물에 절인 거고 이제 이거 이렇게 건져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제 이거는 밀가루, 저거 찹쌀풀. 这个是像浆糊一样是什么？ 예, 이건 찹쌀풀. 어미. 여기다 놓고서는 같이 이제 이렇게 버무리면 풋내가 안 나요. 아, 그거 놓고 예. 이제有咸味了. 腌过的. 싱싱한 무에서 나온 무청을 소금에 절인 다음 찹쌀풀에 넣어 풀 냄새를 없앱니다. 고춧가루와 대파, 생강, 마늘을 넣은 다음 양념을 골고루 버무리는데요. 이렇게 만든 열무김치는 3-4일 정도 익혔다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한국의 김치는 여러 가지 양념으로 맛을 낸 다음 발효를 시켜 만든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김치의 재료도 다른데요. 봄에는 신선한 봄채소로, 여름엔 시원한 오이와 무, 가을과 겨울에는 주로 배추를 절여 김치를 담그니다. 接下来要做的就是韩国的传统菜大酱汤。大酱汤需要些什么料？ 아, 이거 한국의 된장찌개예요. 우리나라가 흔히 맨날 먹는 된장찌개. 요거는 표고, 먹고. 요건 청양, 아, 요건 양파, 양청. 예, 요거는 두부, 도포. 호박, 요거 달래요. 달래 이렇게 넣고 된장찌개에서 저희가 맨날 먹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평범한 식탁입니다. 맛깔스러우면서도 소박한 모습인데요.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김치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된장찌개입니다. 콩을 빚어 메주를 만들어 발효시켜 만든 된장. 김치와 더불어 대표적인 발효식품인데요. 특히 된장은 위에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발효식품으로 차려진 밥상이 장수의 비결이겠죠. 방동리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방동리에서 30년 동안 함께한 보건진료소장님이 계신데요.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면서 마치 가족처럼 마을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수 할머니 어떻게 오늘 약 타러 오셨어요? 네, 약 타러 왔어요. 네. 약 다 드셨어요, 현암님? 예. 네. 네. 어디 언제 가져가셨나 볼게요. 바쁜 농사철이 지나면 마을 어르신들은 한 곳에 모여 게이트볼을 즐기십니다. 귀여운 양머리로 찜질을 즐기는 어르신들. 마을 회관에 마련된 찜질방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주 이렇게 조례를 했더니 그냥 몸이 시원한 게 아주 몸이 거뜬한 게 좋다. 아주 진짜 아주 이렇게 시원해. 아유 좋았어요. 아주 몸이 날아갈 것 같아. 방동리 어르신들의 건강 비결 중 또 하나, 바로 어르신 장수 체조입니다. 음악에 맞춰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입니다.
한국 사람들만의 따뜻한 정과 친절함,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낙천적이면서도 밝은 성격은 장수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웃음과 활력을 찾는 어르신들. 방독리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활기찬 에너지로 촬영도 무사히 마칠 무렵 특별한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두부도 직접 만들고 잔치라도 열린 것 같았는데요. 마을 주민 모두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 방독리에서 난 인삼은 물론 음식 솜씨 좋은 어머님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입니다. 중국에서 찾아온 촬영팀을 위해 정성으로 차린 맛있는 음식들. 수박한 음식 속에서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데요. 처음 만났지만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즐거운 시간.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행동과 표정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好的，这一次呢，我们在韩国的方东里村呢，了解了养生秘诀的五大要点。第一呢是人身多，第二是多锻炼，第三是兴趣爱好多，第四是邻里关系好，第五呢是多吃发酵食品。所以电视机前的观众朋友，你学会了这些养生秘诀了吗？ 마르코 폴로가 지상의 낙원이라고 칭찬한 도시 항주. 그 아름다운 경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활기 넘치는 시민들과 함께 계속 발전하고 있는 항주. 아, 지금 한번더 다오리가 심었어요. 인사 누가 있냐 이렇게 오랜 역사와 새로운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이 도시에서 중국의 건강 장수 비법을 찾아볼 텐데요. 과연 어떤 건강 비법을 만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음식들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노우의 아나운서. 이야, 이 표정ですね. 見てるだけで元気に、そして幸せになれそうです。 さあ、私がやってきたのは中国広州随一の観光スポット花房街です。こちら大人気の観光スポットということで、平日なのにこの賑わいですよ。どんな元気の源に出会えるんでしょうか。では行ってみましょう。いや、雰囲気あるな。南宋時代 거리를 제현한 하방거리. 이곳에 항주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준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多分こちらなんですけれどもね、ちょっと見てください。高い壁ですよ。そしてなぜか入り口に狛犬のようないろいろ気になるところありますが、ちょっと入ってみましょうか。大勢の方がね、入っていってますよ。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다름 아닌 병원. 1649년에 문을 연 오래된 병원입니다. 하루에 찾는 손님이 무려 5천 명 이상이라는데요. 의사의 진찰 외에도 인기를 끄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こちら ご覧 ください. いろんなものが 並んでるんですけれども, これ お茶 って 書いてあるんですよ. これ 全部 お茶なんですかね? ちょっと 話 聞いてみましょうか. 그것은 바로 차입니다. 생약을 넣은 차가 인기가 많은데요. 체질이나 계절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この時期おすすめのものっていうのはどれになるんですか?水蜜子丁茶。うん。又降血脂、降血压、又明末清凉解毒。気になる。茶 맛이 궁금한데요.
伝わりますね。美味しいですよ。結構あっさりした味ですね。うん、すごい好きです。美味しいです。이곳에서는 계절에 맞는 차들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무료로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사람들의 건강 비결에서 차가 빠질 수 없습니다. 사실 항주는 중국 주요 도시 중에서도 장수 도시인데요. 상해, 북경, 대련에 이어 네 번째 장수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유롭고 느긋한 생활 방식이 장수의 비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항주 사람들의 휴식처인 서호. 호반에서 볼 수 있는 태극권은 눈에 익은 풍경이지만 요즘은 또 다른 스포츠에 빠진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広州で外せないスポットといえば聖湖ですよね。その聖湖のほとりに元気な人たちがいるそうなんですよ。あれ、ちょっとローラースケートしてますよ。しかもお年を召しているような面白そうですね。行ってみましょう。ニーハオ、わあ元気、ニーハオ。ニーハオ。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은 항주 어르신 인라인 스케이트 동아리회원들의평균연령이무려60세이상이라는데노후를즐기며살자는좌우명으로4년전처음모임을만들었습니다매일아침서호주변을열심히달리는어르신들표정도밝고활기가넘치는모습입니다안녕하세요일본남녀노소상관없이열정이느껴지는데요정말멋진모습이네요다시입구먹고이제나요유희다노시いや最初はね立てないしどうなることかと思いましたがすごくね楽しかったですよ何よりもこの大自然の中でねみんなで一緒に滑るっていうのがこの楽しみの醍醐味の一つじゃないでしょうか因为我们通过轮滑了我们这个身体呢增加体质了身体很健康而且可以广交朋友我们轮滑了这个杭州市全部的各个方面的都有人友很多的比如有美这个画家啊，有医有医生，啊，有警察，那么有做佛事的，各方面来都有的。我讲嘛，これ全然怖くないんですか？不怕，睡就爬起来。コロナの巣を立ちます。なるほど、強いな。厉害。いつぐらいからこれだけ滑れ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か？你什么时候开始会滑的？看好他。我七岁开始来学的。什么时候开始会呢？我就会。后来学了，学一个月就会了。一个月，もう。すごい。好元気ですね。为了健康，为了开心。OK。마음속에청춘을간직하고젊게사는분들의모습이었습니다私たちは항주사람들의생활을좀더알아보기위해구시가지로향했습니다さあ今から五甲山に向かいますよこちらは広州の人たちの憩いの場となっているそうなんです階段がありますね上がっていきましょうあすごく雰囲気があって素敵ですね오공산이라고불리는이산에는매일아침많은사람들이찾아옵니다정상까지20분정도걸리는가벼운산책코스인데요꼭산책만하러오는것은아닙니다자위에までのぼってきましたがあの鳥の鳴き声がすごくするんですよあちょっとお父さんたちいらっしゃいますね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ああ、ちょっと見てください。鳥がいますよ。しかもたくさんカゴの中にいますね。새장속새들을사랑스럽게보는어르신들
이곳에서 새를 보기 위해 매일 아침 새장을 메고 산을 올라옵니다. この鳥たちはお父さんを飼ってる鳥ですか？で、で、我养的。それ、飼養牛とか、每天、那么天热、地热、地冷呐，都要上来的。哎，都上来，生羊、养牛、羊羊、羊神，这样子的。所以每天都来的。これなんですか？これ何？餌動いてるけど。 これ餌です。あ、食べた。あれ、来ないですよ。こ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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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야말로 항주 사람들만의 감상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찾는 것은 새를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많이 새로운 데시오까네. 안녕하세요. 아, 조기 사れてますよ. 중국 장기를 즐기시는 아버님들. 이것도 오공산에서 늘 볼 수 있는 아침 풍경인데요. 퇴직 후 시간이 여유로운 분들이 모여서 겨울의 추위를 날릴 정도로 뜨겁게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님들을 맞이하는 여주인. 손님이 많은 이유가 있답니다. 오공산은 항주의 건강한 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항주 사람들의 건강 원천,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식생활인데요. 항주 요리는 중국의 8대 요리 중 하나로, 재료의 맛을 살리는 담백한 조리법은 일본 요리와도 비슷합니다. 미식가들의 도시 항주에서도 식생활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곳은 항주 시내에 위치한 한 서점. 최근 몇 년 동안 건강과 식생활에 관한 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こちら養生のコーナーです。このように養生でしょ。そして健康ありますね。あと、こちらちょっとご覧ください。これ公衆テレビの高アナウンサーですよ。二十四節気養生法典。 아, 공중 텔레비 고유 홈모 다시てるんですね. 나카와. 아, 오요리가 이러러 놓ってます. 아, これ 맛있そうですね. 눈에 띈 것은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요리들을 엮은 책입니다. 공중 텔레비 항주 TV가 제작한 생활 정보 프로그램의 인기 코너 간천 혈반. 24절기마다 계절에 맞는 식재료를 선택하는 방법과 요리법을 소개한 코너로 1년 동안 방송됐습니다. 시청자들이 선택한 요리 위주로 책을 출판했는데요. 이처럼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항주 TV를 방문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담당 PD인 후레이 씨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在节目的制作过程当中呢，我们发现现在的人不仅想要知道怎么做菜好吃，更想知道怎么做菜好吃又有营养，所以我们推出了看天吃饭这个特别的内容。中国有句古话叫药食同源，那我可以介绍给你一位专家，我们杭州非常有名的中医养生专家詹强，你可以去请教他。 중국의 건강과 식생활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약식 동원의 가르침. 좋은 약은 약과 같다는 말입니다. 항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병원인 항주 시중의원. 이 병원의 부원장인 첨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병원에서 특별한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것은 고방이라는 영양식품. 고방의 재료로는 당나귀 가죽으로 만든 아교를 사용합니다. 아교는 혈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호두나 깨를 섞어서 굳힙니다. 항주나 상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영양식품이고 주로 몸에 흡수되기 쉬운 겨울철에 먹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고방의 약효를 더 높이기 위해 30가지의 생약을 넣어서 짜낸 진액과 아교를 섞어 만듭니다. 병원에서 만들어진 고방은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될 뿐 아니라 개인 체질에 맞춰 주문도 가능합니다. 那么以前的这个膏方呢是老百姓在家里自己做的，里面没有中药。那么现在我们呢放在医院里做的，就里面放进了中药，做成了这样的滋补膏，又好吃又滋补身体。いただきます。 아, 漢方の 香りが します네. 아, 苦くない. 맛있어. 아, 뭔가 くるみの 촉감이 いいですね. 좀 甘いですよ. 아, 맛있어. 매일 먹는 식사에서 약식 동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약선 요리인데요. 먹는 사람의 체질을 생각하고 제철 재료와 생약을 섞어 만드는 중국 전통 음식 문화입니다. 약선 요리로 유명한 레스토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광흥당 국의관. 식사 이외에도 일반 진료나 약 처방은 물론 동양의학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전해주는 귀한 곳입니다. 몸이 차가워서 고민인 이노우의 아나운서에게 딱 맞는 약선 요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今天放在这里呢是我们的一个药膳的一个简单的一个原料那么这个原料呢是我们根据你的身体还有根据这个天气我们来设定的那么这个鸭子不是普通的鸭子它的做法是我们杭州的传统做法叫酱鸭 就是把鸭子放在我们的这个调料里面酱，但是呢，我们一般老百姓呢就是普通的用酱油酱，我们这个呢是什么？把这个鸭子放在中药里面酱，那么这些中药呢，譬如说这是淮山、茯苓、熟地，我们把这些中药放在这个鸭子里面一起酱成这个一个酱鸭，所以这个鸭里面已经有了药的药性。 체질에 맞춘 약선 요리는 그 식재료뿐만이 아니라 조리 방법도 특별한데요. 기름으로 볶는 것보다 찌거나 조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まずは豚の肝臓のスープからです。 오,結構 見た目は シンプルですね。 では 豚のエキスがねよく出てますよ。ちょっとスパイシーですね。这个猪肝呢，在我们中国人眼里呢，它是一个补血的。补血以后啊，血液循环好了以后，那么就是比较漂亮。
そういうワムゾンゴレンジャー、ヤンイエン、就是用补血用猪肝来补血。あ、给女孩子吃特别好。続いてはアヒルタケノコの料理です。すごくね、いい香りがするんですよ。いただきます。うん。うん。しっかりとした歯ごたえ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口の中でほろほろっととろけていきますね。うん、これも美味しいですよ。うん。 改めて中国の皆さんの健康にとって大切なことって何ですか？其实我们今天的刚才我们吃的这个药膳，其实在我们杭州的一个休闲生活当中，我们最重要的是一个叫休闲跟养生的结合。那么什么叫养生？就是养生的除了身体好以外呢，我们还有一个什么精神上面要很放松。所以我们中国人讲就叫身心健康，身体健康，还有什么心灵健康。 所以我们觉得在杭州生活非常快乐，是因为我们得到身体跟心灵的健康。所以在这个身体的养生的同时呢，我们一定也要注意啊，怎么样保持自己的心情啊？我们吃每天要吃比较环保的啊，比较好的饮食，特别适合季节的饮食。那么运动也是一样的啊，我们要做一些什么适合自己的运动。我想通过这些。 加起来以后呢，那么我们每一个生活在杭州的人都会感觉到很快乐啊，很高兴。那么这样的话，身体会更健康，寿命也会更长。ここ中国杭州で元気の源を探ってきましたが、たくさんの出会いがありました。鳥を飼っているおじいちゃん、そしてローラースケートを楽しむおばあちゃん、皆さんとってもいい表情していましたよね。そして大切な祝。 中国古来から伝わる東洋医学の教えを忠実に伝えていました。とにかく刺激をいっぱい受ける旅になりましたよ。元気がこうみなぎってくる感じですよね。ちょっと走ろう。